여기서 쉴때뭐 하냐고요?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. 뭐 게임도 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자요. 그런 거가 별거 아닌 그런 거예요. 이러다 그냥 잘까요? 저잘때 여러분도 같이 잘래요?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.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얘기해줘요. 그럼 나도 얘기할게요. 뭔가, 아, 맞아. 지금 되게 그 시험 기간이라던데, 학생 여러분들은. 그럼 나 얼른 꺼야 되나? 빨리 꺼야지. 여러분들이 얼른 자지. 시험 너무 힘들겠다. 다 힘내거라, 친구들아. 힘내렴. 학생 여러분들, 화이팅! 얼른 끄고 자렴. 잠을 안 자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잠시만. 아, 귀걸이 이뻐였구나. 귀걸이 빼요 이러면 바로 빼려고 했어요. 누가 아니 좀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 게 있어요. 이건 좀 좀. 아, 알았어. 이거 좀 노린 거 같아요. 어우, 기대할게. 아니 웃긴 게 아니라. 나 오늘 좀이 됐어. 지민이에게 바란 점이 있다면 그냥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. 이거 진짜? 약간 감동 모드네 이거는. 아니 이게 네, 이게 진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약간 네. 이제 웃기는 것도 쓰려. 네. 아, 그래서 친구잖아. 친구. 아 근데 나 솔직히 이 코너 편 나가는 건지 몰랐어요. 저도 몰랐어요. 나도. 저는 그냥 이게 나가는 건줄 알았어요. 아 이거 또 6월 13일 또 나갑니다. 아 인쇄돼서만 나가요. 사기야 석진님이 전국 쓰는 전국의 프로필. 네. 특징 몸에 근육만 있음. 야 자주 하는 말 네. 형 몸을 이렇게 움직여봐요. 몸을 이렇게 본인만 생각하면 설명 아니야 네. 나도야 대공감 형 이렇게 움직여봐요. 근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. 네가 말해 몸을 이렇게 나도 움직이고 있거든. 자 정우이가 춤을 가르쳐줄 때 밉다. 내 몸짓을 이해를 못한다. 웃지마 웃지마 괜찮아 가끔 네가 이야기 아니 형이 공감한 거래요. 왜 공감하고 그러는 거야. 아니야 춤 7년 차 봤어. 절대 공감할 수 없어. 아 근데 누가 이겨 이제. 내가 좀 더 잘 치지. 야 이거 일단 이거 방송이니까. 이거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서 투표를 한번 해보자. 아 형 왜 껴요.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다.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, 연초에 인터뷰에서도
내가 뭐 올해였던가 앞으로였던가 꿈이 무엇인가 뭐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쪽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연초로 넘어오면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멤버들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다 같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나도 뭔가 올해로 넘어오면서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자각하고 싶었다는 느낌?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자각하고 싶어서 인터뷰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고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. 뭔가 성인이 되고 데뷔를 하고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나한테 무언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고 생각도 많아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만의 시간이 좀 길어졌었고 뭐 계속 스케줄을 했지만 그 뒤에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. 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는 성격도 아니긴 하지만 잘 기대.